강남길 전부인 홍용희 사진 근황과 이후 소식. 탤런트 강남길 나이는 59살, 1958년생. 강남길 부인 홍용희 간통 사건으로 무척 유명하죠. 사실 원래 2000년에 강남길이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강남길 전부인 홍용희 간통 사건으로 강남길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당시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강남길 전 아내 홍용희는 내 연남 장모 씨와 모텔에서 육체 관계를 갖던 중에 경찰과 강남길 가족들에게 현장이 발각됩니다. 당시 간통죄 입증은 현장에서 덮치는 정도의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을 해야지만 인정을 할 정도로 까다로웠기에 이렇게 덮치는 경우가 많았음. 홍용희와 내 연남 장모 씨는 차량 문제 때문에 우연히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6에서 7살 연하인 장모 씨 직업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고 차량 운행 중에 배터리가 방전이 된 홍용희의 차를 수리해주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국 홍용희는 남편 강남길이 투병 생활을 하던 도중에 연하남과 바람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강남길과 전처 홍용희는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 간통 사건은 강남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죠. 아무튼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홍용희의 내연남은 장모 씨뿐만 아니라 목사 임모 씨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용희가 왜 남편 강남길을 놔두고 바람을 폈는지 많이 의아해했고 결국 빈둥지 증후군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기도 했죠. 간통 사건 결과 홍용희는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고 강남길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훌쩍 떠납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교도소에 복역한 홍용희는 8.15 특사로 그 이듬해 풀려나게 됩니다. 사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전남편 강남길로부터 재산 분할을 하기도 했죠. 참고로 혼인 파탄의 이유는 홍용희에게 있기에 강남길이 위자료를 받을 권리는 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는 위자료와 별개로 이혼 시 나누어 가져야 함. 강남길 근황. 아무튼 홍용희는 재산 분할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나중에 이 돈으로 서울 어디에선가 옷가게를 하기도 했다고 알려지죠. 최근 강남길이 드라마 또 오해영에 출연하고 있는데 여전히 연기를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강남길 재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네요. 당시 인터뷰에서도 강남길은 재혼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아마 여자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 같습니다.